안녕하십니까. 저는 전기과 졸업생입니다. 저는 전기 쌍기사로 치고 요즘 인기가 늘고 있는 소방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어 소방 쌍기사에 도전하기로 하여 소방기사 중 어렵다는 기계부서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필기는 3주, 실기는 4주, 하루에 4~5시간 정도 공부했습니다. 저는 전기과로서 처음 유치역학을 접하게 되었을 때 많이 생소하여 애를 먹었지만 강의를 보면서 공식을 정리하고 정리한 공식을 바탕으로 계속 풀다 보니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공부 중간중간 말도 안 되게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문제로 씨름하기보다 100점을 받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너무 어려운 문제는 포기하고 나머지 문제에 더 집중하다 보면 60점을 수월하게 넘길 수 있었습니다. 강의를 볼때다 이해된 것 같고 40%도 풀수 있을 것 같지만 막상 혼자 풀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많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꼭한 강의가 끝나면 강의 내용을 다시 풀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완전히 풀수 있을 때 다음 강의로 넘어갔습니다. 이론을 너무 깊게 보다 보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어렵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이론 강의를 한번 훑는다 생각하고 강의에서 중요하다는 것만 공식 같은 것을 정리해서 바로 기출에 들어가다 보면 이론 강의에서 이해가 안 됐던 것도 바로 이해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전 전기 쌍기사를 준비할 때도 배우락에서 인강을 듣고 교수님들의 강의가 너무 좋아서 빠르게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번에도 배우락을 선택했습니다. 인강을 수강하고 하루에 몇강 이상을 봐야겠다는 목표를 정하고 하루에 목표가 한 강의만 들으면 수월하게 합격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실기 공부를 할때 외울 것도 많고 부제별로 문제가 좀 상이해서 너무 걱정하고 여기저기 자료를 찾다 보면 시간을 많이 허비하게 되는데 그냥 배우랑 강의를 믿고 공부하면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겁니다.